그리고 원대리님. 제가 먼저 대쉬에서 사귄 적이 있는데요.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저를 뻥 찼던 전 남친의 친동생이었습니다. 전 남친의 친동생, 친동생. 친여동생? 그러면 그런 거죠. 뭐, 그쵸, 그쵸. 예. 네. 이름이 돌림자가 아니라 상상도 못 했었죠. 그 사실을 알고 헤어졌습니다. 야, 근데 이게 이제 드라마 같으면 복수극으로 막 이어지는 건데, 그쵸, 진짜 현실은. 예. 와, 왜냐면 동생만 봐도 사실 생각날 것 같아요. 오, 그냥 그때 그치. 뻥 찼던, 가슴 아프게 그치, 그치. 또뻥찬거 아니에요. 예, 네. 찼던 전 남친의 친동생이었습니다. 아이고, 뭐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냐. 이 집안하고 뭐 인연이 있네. 그니까요. 그죠? 예. 4313님. 8개월 된 여친이 고백했습니다. 사실은 저 말고 친형을 좋아했는데 어머. 이렇게 됐다고요. 어머.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게 진짜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. 왜이 후회가 궁금한데요, 저는? 뭐 근데 8개월을 만나보니까 너가 더 좋은 사람이었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됐으면 이분이 끝에 쓰셨을 것 근데 같아요. 지금은 잘안 됐으니까 또. 근데 이분도 8개월 동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음을 알려는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친형을 좋아했어 이렇게 말한 건데 아 이거 너무 슬프다 이거. 허영지 씨 좋아하는 줄 알고 8개월 만났는데 나 허성현을 좋아해. 어우. 이런 뺨 맞지. 메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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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죠. 아, 근데 이거 진짜 읽으니까 그죠? 이렇게 재현해 보니까 아유, 너무 진짜. 그쵸? 네. 이게 너무 섬뜩한 가슴 아파. 1948님. 29년 전 여름 점을 봤는데 점술가님이 바닷가 가지 말랬는데 거기서 잘못된 만남이 있었어요. 남편을 만난 거죠. 남편 밥 차리며 듣고 있어요. 에구. 이건 약간 귀여운 투정이네요. 이런 걸안 받아요. 아, 여기. 네, 오늘 잘못된 만남이 주제입니다, 어머니. 네, 결혼 못 하신 분들. 예, 이거 해피엔딩 안 받아요. 네. 예.